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규정하고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소개됐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폭발 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 씨의 아버지가 1970년대 초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잡 통행료 도입이 확실시됐습니다. 내년 봄부터 맨하튼 60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규정하고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은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치데이를 지지하기 위해 나왔다며 배추나 다른 채소를 절여 만든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고 다른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미셸 스틸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가 한국 요리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하원 의원회관인 캐논 빌딩 낸시 펠로시룸에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김치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그릇에 담은 열무김치, 포기김치, 갓김치, 묵은지, 총각김치, 깍두기 등이 놓였고 그 주변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김춘진 AT 사장,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 등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 알링턴 폭발 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 한인 제임스 유 씨의 신상이 확인됐는데요. 유 씨의 아버지는 1970년대 초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유 씨의 아버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유기용 씨로 미국에서 한민신보를 창간해 김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흐름을 만드는 데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어머니 애나 유 씨는 미국 국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관련 주제를 방송하던 기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90년, 어머니는 1992년 각각 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제임스 유 씨는 이런 가족 이력을 근거로 자신을 믿어달라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FBI 국장과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자신이 백인 우월주의자 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유 씨의 전 부인이 과거 작성한 소장에는 유 씨가 10학년 때부터 평생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쓰여 있는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 씨는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여동생을 마녀와 외계인으로 부르고 이들이 자신을 강제로 뉴욕 로체스터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혼잡 통행료 도입이 확실시됐습니다. 내년 봄부터 맨하튼 60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주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혼잡 통행료 권장안을 9대1로 승인했습니다. MTA는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내년 봄부터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0일이 지난 후 MTA 이사회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게 되는데 제누리버 MTA 회장은 앞서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해왔던 만큼 눈에 띄게 판을 바꿀 만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승인된 권장안에 따르면 MTA는 맨하튼 60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형 트럭은 $36 등 교통혼잡료가 승용차의 2배 전후입니다. 다만 혼잡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야간에는 75%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중 부과라는 지적에 따라 홀랜드 링컨,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 4개 유료 터널을 통과해 맨하튼으로 진입한 경우엔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와 우버, 리프트 등에도 혼잡 통행료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워낙 큰 만큼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네바다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 실패한 67세 전직 대학 교수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학 경영대학 건물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생회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추가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 가르시아 UNLV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물 4층에서 총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지역 보안관에 따르면 용의자는 건물 여러 층을 올라가면서 총격을 가했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학 측은 총격 신고 직후 온라인을 통해 캠퍼스 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8일까지 모든 수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 커뮤니티와 라스베이거스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럴린 굿맨 라스베이거스 시장은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캠퍼스는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또 텍사스주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부모를 포함한 6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와 역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5일 아침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거주하는 34살 쉐인 제임스는 샌 안토니오와 오스틴을 오가며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고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는 사건 당일 샌 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130km 이상 떨어진 오스틴의 두 집에서도 4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틴 경찰서의 로빈 핸더슨 임시서장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학교 주변에서 다리에 총을 맞은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두 명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직 용의자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육군 대변인 루스 카스트로 중령에 따르면 제임스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육군 보병 장교로 복무했고 마지막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제임스는 2022년 1월 부모와 형제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지만 가족들이 제임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켈리 암스트롱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현재 하원 법제, 사법, 감독,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하원 본회의 표결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탄핵 조사는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탄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기 위해 이런 절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늘 12일 하원 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일인 13일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면 관련 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게 되는 등 현재 진행되는 조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에서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은 채택됩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차남 헌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중국 사모펀드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멘톨 담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오랜 계획을 갑자기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금연 운동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관리들은 멘톨 담배 금지를 위한 절차가 지연됐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이 법은 늦어도 올해 말이나 2024년 1월까지는 완전히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가양담배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멘톨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과 단속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FDA는 멘톨 담배를 금지할 경우 수십만 명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멘톨 담배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금지령은 흑인 사망자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담배 회사들의 반발과 로비 또는 여러 정권에 걸쳐 더 시급한 정치적 이슈나 입법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해왔습니다. 금연 운동단체들은 어제 발표문을 내고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1년이 지연되면 담배 회사들이 멘톨 향을 슬슬 없애가면서 이 담배를 무한대로 생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담배 없이 사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에 율렌다 리처드슨 회장은 이번 연기 결정이 담배 회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시민단체와 기업인들, 사법 단속기관장 등 이 법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듭하기로 약속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거의 전부가 담배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 담당관들은 이 법에 대해 무려 60회 회의를 예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와의 회의는 단 3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의 잇따른 연기로 인해 이 법이 대선 기간 전에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오하이오주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종업원의 얼굴에 던진 여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이 39살 로즈마리 헤인에게 징역 1개월에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인 로즈마리 헤인 씨는 지난 9월 치플레 멕시칸 그릴에서 26살 매니저 에밀리 러셀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직원 보호를 위해 러셀이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러셀은 헤인의 요구에 따라 음식을 다시 내줬지만 헤인은 다시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현장을 찾았던 행인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매니저 에밀리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가 감옥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헤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신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헤인은 주당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 증가한 2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0월 들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11월 셋째 주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실업률 상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은 지난 5일 ChatGPT에 대한 설명글의 조회수가 4,949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외 위키피디아가 제공하는 모든 언어의 서비스를 포함한 ChatGPT의 전체 조회수는 약 7,800만 회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출시된 Chat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ChatGPT는 올해 상반기 내내 위키피디아 영문에서 거의 매일 하루 10만 회에서 40만 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인기 검색어 2위는 날짜별로 사망한 유명인들을 정리해놓은 2023년의 죽음이었고, 인도의 인기 스포츠인 2023 크리켓 월드컵과 인도 프리미어 리그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한인 청년이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연소인 1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습니다. 사이프리스 옥스포드 아카데미 출신의 피터 박 검사는 2019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 동시 진학했고, 2021년 고교를 올해 초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5일 툴레어 카운티 검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대는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학생들도 자격 능력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올해 여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규정에 따라 성인인 18세가 되기 전까지 임용을 기다려야 했다고 클레어 카운티가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카운티 검찰의 형사부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온라인 경매 사이트 RR 옥션에는 스티브 잡스가 1976년 7월 23일 웰스파고 은행에서 친필로 발행한 4달러 1센트 수표의 낙찰가가 공개됐습니다. 당초 사이트 측은 2만 5천 달러를 예상했지만 낙찰가는 예상가보다 만 달러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사이트 측은 해당 수표가 과거 유명 전자제품 판매 체인이었던 라디오샥에 지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해당 수표는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IT 업계 초창기였던 20세기에는 당시 유명했던 전자제품 업체를 이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